첫째,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 사께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의 세금 징수권을 산 부자입니다. 세리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정도로 재력을 갖춘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를 각오하면서까지 세리장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겐 인생 최고의 가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의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쌓여도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이 그를 답답하게 괴롭게 만듭니다. 어느 날 삭개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듭니다.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그런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을 막 영접을 하십니다. 심지어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문제. 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때 마침 그의 눈에 길가에 서 있는 한 그루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마침내 나무 위를 필사적으로 기어오릅니다. 부끄러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허둥지둥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떡하니 걸터앉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무가 서 있는 장소를 지나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와 애정과 사랑이 담긴 음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피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생명처럼 모은 소중한 재산이 아닙니까?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뚝 떼어서 내어놓겠다니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던 일이 아닙니까? 그에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확 뒤집어진 결과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배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 즉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삭개오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다. 첫째 파트는 뭐였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내 소원 네가 아느냐? 이 소원 너희들도 좀 같이 좀 나누어서 지지 않을래? 한 영혼의 전 존재를 뻔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각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해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 내게로 오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날 그 영혼의 모든 방황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 영혼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 목장을 통해 들불처럼 타오르길 소망합니다.